자, 탱고에 대해서 동영상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탱고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계속 보시고요. 딱히 한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앞에 걸 좀 보셔야 돼. 자, 탱고를 막 쳤어요. 지르박 탱고를 치다가 후카시를 치고 싶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후카시를 치고 싶어지시면 지그재그 가세요. 일단 지그재그. 지그재그 가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후카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후카시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르박 치고 싶어졌어. 그러면은 돌려서 지르박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탱고에서 이제 후카시가 치고 싶어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막 탱고 추다가 돌려서 여기서 손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잡아서 다시 탱고 추시면 되고 이렇게. 지르박에서 지르박 후카시가 아니고 탱고 후카시. 이때는 탱고 후카시는 발을 안 모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만약에 여기 잡았어. 여자 손을 어깨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지그재그 하죠. 하다가 여기서 바로 밀면은 후카시가 됩니다. 이렇게 후카시 바로 밀면 가지고 다시 탱고 싶으면 잡으면 탱고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여자 툭 쳐서 안에 들어와. 자 이렇게 추는 거예요. 탱고를 탱고를 이렇게 추다가 이번에 후카시 그죠. 그럼 그대로 이렇게 딱 후카시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지르바 후카시.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탱고 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요거를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막 보여드릴 거는 많고 그래서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제가 사귈 때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요. 자, 탱고를 춥니다. 탱고를 추는데 어깨 잡고 추게 됐어. 어깨 잡고 여기다 잡고 쳐야 되는데 그럼 그냥 지그재그 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그재그. 제가 왜 천천히 안 하냐면 또 브루스로 보실까봐 이게 아주 음악이 없잖아요. 음악이 없어서 브루스로 보실까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천천히 하면은 탱고를 자 빨리 천천히 보시고 봐주세요. 그러면은 보다가 지그재그로 일단 들어가셔야 돼. 지그재그 지그재그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후카시를 들어가요. 자, 다시 탱고를 치고 싶어졌어. 다시 탱고를 치고 싶었으면 그대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또 탱고 추다가 또 후카시를 치고 싶어졌어. 그러면은 터널로 들어가서 손을 놓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잡아서 탱고. 자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후카시를. 그러면은 여자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말아서 탱고 치는 거. 그리고 탱고 추다가 이번에는 그대로 뻗어서 후카시 이렇게 후카시 탱고로. 그래가지고 또 더 멋있게 하고 싶으면 공중 돌려서 후카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카시. 그러다가 다시 또 잡아서 탱고를 추시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뭐 했으니까 됐죠. 자 이번에는 이 교재에 보시면은 프린트에 보냈는데 한발치기가 나와요. 한발치기는 탱고를 추다가 힘들잖아. 서로 막 갔죠. 이렇게 힘들죠. 그다음 막 지그재그 하죠. 힘들다 할 때 한발치기. 자, 한발치기는 여기서 이렇게 탱고를 한 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발로 그래서 또 탱고 치다가 자 이번에 또 한 발은 한발 이렇게 한 발로 치는 거예요. 한 발로 그죠? 제 발 보시면 이렇게 한 발.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음악 나올 때 한번 시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발치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발치기. 자, 요거는 여섯 보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성을 탱고에서 대부분 우리가 탱고를 이제 장소가 좁으니까 탱고를 추는데 대부분 세 발만 가죠. 세 발만 가는데 이거를 여섯 보로 이렇게. 이쪽 갈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오른쪽 갈 때는 그냥 밀고 가면 가는데 여자 왼쪽으로 갈 때는 남자 왼손으로 딱 틀어서 밀고 가줘야 돼. 그래야 여성이 받기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가는 방법이 있다.
탱고 교재에 보면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탱고에서는 손기술이 많은데, 브루스, 제 카세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 카세도 있고요. 유튜브 들어가면 손기술 12곡까지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돼. 네, 제가 바빠도 이거 설명할게요. 자, 탱고 추다가 기본적으로 손기술. 잡아서, 돌리고, 잡아서, 돌리고, 이런 거를 브루스에서 나온 손기술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버리면 진짜 밥을 입에다 떠먹여 주는 거야.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밥을 떠먹여 주면 소화불량이야. 병원에 가봐. 다 떠먹여 주지. 오래 못 살아. 근데 혼자 먹어봐. 건강하죠? 혼자 벌어서 혼자 먹는 습관을 기다려야 돼. 계속 떠먹여 주면 환자, 춤 환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걸 잘 드시고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서 자기 춤이 됩니다. 자, 그거는 어디 찾아라? 제 카세도 있고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서 손기술. 아, 그것도 귀찮아. 그럼 돈을 쏘세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 싸드릴게. 그 동영상을. 돈 받고. 돈을 써. 돈을. 그러니까 돈도 안 쓰지. 찾기도 귀찮지. 입에다 떠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중환자실이 있다고 그랬죠? 춤을 그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자, 7번 스핀이 되겠습니다. 탱고에서 스핀을 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대장에서 많이 쓰는 스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탱고에서 이렇게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주는 스핀이 있어요. 이렇게 탱고에서.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디디어서 딱 소리 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일부러 딱 소리 나게 추는 탱고 스핀. 탱고를 우리가 막 추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딱 소리 나죠. 딱 소리 나게 추는 스핀이 있고, 아니면 도둑놈 당 넘듯이 살포시 이렇게 미너스 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여자를 그대로 싹 미너스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미는 거 있죠. 이렇게 미너스 핀. 제가 숨이 차가지고 좀 쉬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니스핀. 그래서 미니스핀은 두 가지에다가 제가 지금 방금 회전형 먹이는 거 보셨죠? 자, 하나 더. 자, 스핀을 추는데 이렇게 딱 소리 나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도둑고양이, 길고양이 닭 넘는 거 보니까 소리가 안 나. 야, 예술이더라고요. 고양이가 닭 넘는 거 보셨을 거야. 발바닥에 소리가 안 나. 그렇게 쥐, 그렇게 보내는 스핀. 여기서 소리 안 나게 그대로 보내. 이렇게 그대로. 자, 이렇게 보내다가 여자를 회전적으로 먹이는 게 있어요. 이런 기술이 탱고에서 쓰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로타리 치다가 여성을 그대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여성을 이렇게 탱고에서 쓰는 네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요렇게 한 다섯 가지만 알면 무도장에서 쓰는 스피는 아무래도 다섯 가지. 뭐 선생할 거 아니고 시험할 거 아닌데 뭐 나는 다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네 다섯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탱고에서 이제 투스피를 치는데, 자, 탱고 추다가 스피를 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딱 갖다 치고 여기서부터 투스피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자리 원형을 써서 칠 수도 있고 일자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제자리 원형에서. 자, 아무리 바빠도 일자로 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탱고에서. 그래서 탱고에서 이렇게 스핀 치고 싶어서. 그러면은 자, 이것도 연창력을 주면 좋아요. 연창력. 스핀 치기 전에 여성을 먼저 갖다 놓고 자, 일자로 가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일자로 다시 반대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시는 게 투스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델분하고 저하고 야, 또 이게 많이 얘기했죠. 둘이서 맨날 밥만 먹고 학원에서 춤만 추냐, 나도 너 니들처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델분은
저한테 배운 분이 아니고 저 제자가 아니에요. 틀려, 사부가. 근데도 맞으면 되잖아, 잡으면. 사교춤은 남자만 잘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자, 탱고 스핀을 설명드렸고요. 아, 이제 차차차라는 프린트물 보면 차차차라는 게 있어요. 8번 차차차가 도대체 뭐에서 쓰는 물건이고, 그 탱고에서 차차차를 쓰는데, 자, 탱고 추다가, 자, 이제 차차차를 보냐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갔다 놓는 거예요. 자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맞아, 차차차 먼저 쓰면 안 돼. 일단은 여기서 리버스터를 쓰시는 거야. 템보에서, 자, 여기서 리버스터. 그리고 요번에는 차차차 두 번만 나갑니다. 자리가 없으면 4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두 번만 나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 나갑니다. 차차차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손을 올려줘도 돼요. 탱고에서. 그래서, 탱고에서 이 차차차 쓰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탱고에서 차차차는 여기서, 네,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나오는 거 막아서 또 탱고에서 샤링도 쓸 수가 있어요. 탱고에서 차차. 그래서, 이 정도 볼 정도면 솔직히 발은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뭐, 동영상으로 보고 배우려고 요런 게 있다. 탱고에서. 그래서 탱고 차차차면 설명시키게 하면은 그냥 세 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발. 그래서 네, 여기서 그만하고 막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나오는 걸 틀어 막아서 이어서 탱고에서 칠 수가 있습니다. 차차차. 그래서 네, 차차차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박자 줄이기 9번. 탱고에서 다 지금 하는 거는 탱고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자 죽이기는 진짜 사람들 많아. 탱고를 추고 싶어. 그러면은 치다가 로타를 치다가 여기서부터 박자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박자 죽여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박자 죽여서, 그죠? 박자 죽이는 거예요. 계속 박자 죽여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박자를 죽여서 놀아야 돼. 이렇게. 그죠? 남자는 서서 여자만. 자, 이거는 고고프로스 사서 DVD 사시면 거기 박자주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탱고는 브루스 스텝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초 브루스하고 고고프로스만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특강으로 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프린트물에는 리버스터가 나와 있는데, 리버스터는 그 아까 설명했지만 탱고를 추다가 여기서 이렇게 추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버스터는 이렇게 탱고 스텝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탱고를 다이아몬드 추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자들이 리버스터까지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탱고를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도 보낼 때 남자가 이렇게 뒷발로 밀어서 이렇게 보내신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탱고를 볼 정도면은 다이아몬드 스텝 설명 안 해도 돼요. 다이아몬드까지 뭐 발로 뭐 해달라 그런 거는 그 아직 탱고 볼 자격이 없어. 그냥 제가 다이아몬드 안 알아야 돼. 아, 그냥 아, 탱고에서 다이아몬드 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다이아몬드가 뭐, 탱고 편에서 다이아몬드가 뭐 이러면 안 돼. 아, 그냥 탱고선 다이아몬드도 치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지, 지금 다이아몬드 다시 발 보여주세요. 뭐 설명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12번 손기술, 아까 설명했죠? 지르박, 탱고에서 손기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르박에서 여기 손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뭐, 양손 돌려가지고 탱고 추는 거죠. 돌려서 뭐 이렇게 감아서 뭐 이렇게 자꾸 돈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지르박 어차피 이제 탱고 편 되면은 본인이 제 것만 잘 배우면 다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고의 그 이 동영상은 큰 핵심만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탱고에서 후카시를 출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탱고에서 지금같이 다이아몬드를 출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차차차 할 수 있다는 거. 펜고에서는 다이아몬드 차차도 사람이 많으면 하나, 둘, 셋, 사선으로 가서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한다. 손기술은 안세진의 브루스, 손기술은 추세. 이렇게. 그리고 박자 죽이는 거. 펜고 펜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일단 사세요. USB를 사셔 보셔야 돼. 보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교재라는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프린트 문제예요. 프린트인데 교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교재 제가 하는데, 모르죠. 뭐, 저한테 뭐 후원금을 팍팍 주고, 안세진이 1년 동안 충격 치지 말고 내가 스폰서 할 때까지 교재 좀 만들어봐.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안 가르치고, 진짜. 그 정도 되면 1억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목만 나와 있는 거니까, 교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트물인데, 이거 제목만 나와.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알아야 돼. 아, 이게 탱고에서는 한발치기 하는구나. 리버트는 뭐다? 다이아몬드 쓰는구나.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12번 손기술, 아까 설명드렸죠. 손기술 하는 거고, 이제 13번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탱고에서 이제 지그재그를 하는데, 지그재그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아, 여기서 이제 지그재그 하는데, 탱고에서, 이 상태에서 지그재그는 요령이 있어요. 탱고는 대부분 빨리 하죠. 자, 지그재그 할 때 속도를 2분의 1로 줄여야 돼. 이렇게 2분의 1로. 속도를 지그재그 할 때는 이렇게 2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지그재그. 그리고 또 하나, 탱고를 계속 치면 서로 힘들어. 저도 지금 뭐, 땀나고 한겨울인데 이제 숨 차는데, 가슴이 차는데, 추다가 힘들어. 그러면은, 쉬고 싶어. 그러면은, 세 발 걸어가면서, 자, 세 발 걸어가죠. 세 발 걸어가면서, 착 붙어서 디스크 치세요. 같이 이렇게 디스크를 한번 쉬는 거야. 만약에 더 치네.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아니면, 그 돌아도 되고, 디스크 칠 때 돌아도 되고, 정말 친한 파트너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쉬어줄 수가 있어요. 그다가 다시 지루박 들어가는 거야. 탱고. 시작. 이렇게 탱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쉬는 게 있어요. 자, 또 쉬고 싶어. 그때는, 자, 여기서 여자를 갖다 놓고, 연착륙을 보내면서, 바양잔 하면서, 여기서 완전히 쉬는 거야. 박자 완전 죽이는 거야. 탱고에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탱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힘들어. 그럼 갖다 놓고, 다시 또, 살포시 쉬면서, 이렇게. 그러면 서로 남자, 여자, 막 심장 뛰는 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탱고 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분원 모집도 하고, 뭐 다 탱고만 또 배울 수 있어요. 특강으로. 그래서, 저한테, 전국에서 저한테 배우러 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선생님들도 저한테 배우셔서 안세진 거 좀 가르친다고 간판에다 써붙이면 아마 사교댄스 배우러 오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세진이 기술을 가르친다 써붙이시던지, 저한테 좀 배우셔가지고. 막 전화가 많이 와요. 선생님 기술 좀 지방에 배울 데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제 인터넷에서 마저 뵙고요.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